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내 임팩 위치가 있잖아. 어디서 보냐? 내가 그냥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내가 찍는 고위치가 있잖아. 거기까지 타이밍을 늦춰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띄우다 보면은 조금 졸리 띄우고 일리 띄우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위에서 잘못 맞아가지고 바운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습량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낮게 놓고 쳤을 때 임팩 위치를 잘 기억했다가 그거를 밑에서 그렇게 넣을 줄 있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띄우다 보면 이제 얘가 조금 저쪽으로 띄울 수도 있고 내 몸쪽으로 띄울 수도 있다 보니까 내가 요 밑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넣었을 때 하면 위치가 여기냐 여기냐 높이가 틀리고 이렇게 맞는 위치가 틀리니까 공의 회전력이 밑에서 넣는 것보다 약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기다려서 임팩트하는 거를 이거 그냥 넣어봐. 그냥 밑에서 작게. 그래. 그러면은 그때 맞는 위치를 네가 그 감을 가지고 있어 보란 말이야. 자, 그래. 그 위치 지금 네가 임팩트한 고기 그 위치 탑대에서 뭐 너 나름대로 뭐 15cm가 됐던 대략 평균적으로 딱 15는 아니어도 네가 맞추는 지점이 뭐 한 한편 조금 넘는다 그러면 얘를 아무리 높이 띄워도 거쪽까지 기다렸다 거기서 똑같은 시내로를 주려고 해보라고. 그럼 이게 하는 큰 서비스가 제대로 말했을 때 위력이 있는데 이게 좀 내려올 때 가속도 느낌이랑 상관 타이밍 되는 거. 그렇지. 그런 게 크지. 뭐 개라고 해서 뭐 회전량이 더 극대화가 되고 이건 좀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떨어지는 어떤 낙차에 의한 조금 뭐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밑에서 넣는 것보다 확실히 위협적이다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내가 상대한테 타이밍을 뺏는 거고 그 타이밍에 상대는 조금 기다리는 타이밍을 가지니까 평상시 빠르게 들어가던 박자가 조금은 늦어지면서 여기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뺏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는 더 탈 수 있겠지. 이렇게가 되게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는 똑같이 이 어떤 변화가 되는 상대적인 서비스와 같이 넣어야 돼. 상반되는 게 같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더 기다려서 네가 낮게 넣었을 때 위치까지 한번 기다렸다 똑같이 해봐. 그렇지. 여기서 넣는 그거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단지 타이밍만 기다렸다 잡는 것 뿐이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변화가 많잖아. 그런데 그거를 일관성이시 못 맞춘다. 왜 그러냐면 높이 끼우다 보면은 얘가 지금 벌어졌다 여기까 얘처럼 요만큼에서 요 높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관성은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던지고 밑에서 그렇지 여기서 그렇게 해도 내가 저쪽으로 던지더라도 이렇게 쳐가서 왼발을 이어서 내 몸하고 라켓하고의 간격을 맞춰서 임팩트 하는 연습도 또 필요하죠. 네. 그거는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기계가 아닌 이상은 또 긴장 여하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임팩트를 전리 던지더라도 쫓아가서 똑같이 넣을 수가 있어야 돼. 모아서 탁 쓰기가